안녕하세요. 수상전일 중형국부터 수줄임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샘으로 둔 장면입니다. 흙의 다음 순 어딜까요? 백샘으로 두었으므로 흙은 한로가 하나, 두 개입니다. 이런 경우는 흙이 1번에 두고요. 단수입니다. 이 돌이. 그러면 백이 2로 잡더라도 다시 3으로 잡은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상전 하시면 됩니다. 1번. 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는 한로가 흙이 두 개죠. 그러면 흙이 이곳을 단수 치면 됩니다. 단수 치면 백이 있게 될 텐데요. 그러면 다시 단수 쳐서 흙이 이기는 수상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 백의 한로는 두 개입니다. 하나, 둘. 자, 그럼 흙의 한로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돌 잡기 위해서는 이곳부터 먼저 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의 한로는 하나,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백의 이 돌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단수를 이곳에 치시면 잡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백이 샘으로 돈 장면입니다. 자, 흙의 한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중요한 돌이 어느 곳이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이럴 때 단수를 만약에 이곳으로 먼저 치게 된다라면 백이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흙이 이렇게 1로 단수치면 이 돌은 중요한 돌이 아닙니다. 백은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 돌을 잡더라도 이 돌이 잡혀서 실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예, 지금은 이 돌이 중요한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이쪽을 먼저 단수를 쳐야 돼요. 그러면 백이 2로 잡더라도 다시 3을 해서 이 돌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돌, 바로 이 돌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잘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자, 지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돌을 잡아야 되는데요. 자, 이 돌의 한로는 두 개입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단수를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 돌을 잇는 게 아니죠. 바로 이렇게 단수쳐 버리면 이 돌은 잡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돌이 죽어버리죠. 이렇게 해서 곤란해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백이 단수쳐서 흙이 죽어버리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돌이 중요한 돌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단수 치면 백이 있더라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문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도 똑같은 문제죠. 자, 이곳을 단수 치면 아닙니다. 한로는 두 개인데 바로 이곳이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에 단수 치면 백이 있더라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곳이 더 중요한 돌이 될까요? 자, 지금 한로는 분명히 두 개입니다. 흙의 한로는. 자, 그럼 백은 이 돌을 잡느냐, 이 돌을 잡냐인데 중요한 건 이곳부터죠. 네, 이 돌이 먼저 잡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정답이 되겠죠. 지금도 샘물을 둔 장면에서 흙의 한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 되겠습니다. 이 돌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문제를 잘못 푸셔서 이렇게 단수 치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백이 이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어도 예, 이 돌은 죽은 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되는데 이렇게 단수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이 돌을 이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잊지 않고요.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쳐버리면 세 점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이 네 점이 흙이 죽어버리죠. 예,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을 단수 치셔야 됩니다. 자, 지금도 어느 돌이 더 중요할까요? 이 돌일까요? 이 돌일까요? 지금 전쟁은 이 돌하고 이 돌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로가 두 개밖에 없죠. 자, 그럼 이 돌을 잡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단수 치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정답은 이곳을 단수 쳐서 백이 이으면 예, 죽은 돌이겠죠. 그래서 이곳을 단수 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흙의 한로는 두 개입니다. 이쪽 돌도 한로가 두 개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이 돌을 전부 잡아야 되는데요. 이 돌이 중요한지, 이 돌이 중요한 돌인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곳을 단수 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곳을 단수 치면 이어도 예, 이 돌은 잡힌 돌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에 단수 치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한로가 두 개예요. 자, 그러면 위 백돌 세 점을 잡느냐, 아니면 이 돌을 잡느냐이죠. 자, 근데 지금 한로가 두 개밖에 없는데 이 돌을 잡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돌을 잡으면 네, 바로 이렇게 단수돼서 흙이 네 점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바로 단수를 바로 치셔야 돼요. 단수를 치면 백이 이렇게 잡더라도 예, 단수를 먼저 칠수 있죠. 예, 단수를 칠수 있어서 흙 백이 이곳을 단수 치더라도 흙이 한수 빠른 수상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문제도 흑이할로는 지금 하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돌을 잡아야 되겠죠? 이 돌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돌을 먼저 다치어야지만 이 수상전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곳이지만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죠. 이곳에 다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할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자, 흙은 지금 이곳을 막아야 되는데, 어느 곳부터 막아야 되냐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딜까요? 자, 지금 이곳을 해도 되고요. 네, 이곳을 해도 됩니다. 정답은 두 곳에 다 되는데요. 이렇게 1번을 하게 되면, 100이 이렇게 잡으러 오더라도, 자, 지금도 잘해야 되죠? 이곳이나, 이런 곳에 두면 내가 한 수는 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세 점이 중요한 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103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세모로 100이 막았습니다. 할론 하나, 둘, 세 개고요. 자, 백의 할로도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자, 이 돌부터 막아가시면 안 돼요. 이 돌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돌하고, 바로 이 돌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전 하려면 이곳을 먼저 이렇게 막아가시면 이길 수 있는데요. 맞고요. 자, 백이 잡으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 할로가 두 개죠?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면 이 수상전은 흑이 이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16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백세모로 두모은 장면입니다. 흙은 할로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자, 지금 어디부터 막아야 될까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할로를 잘못 계산하셔서 이곳부터 막아가시면 곤란합니다. 이곳부터 막으면 백이 이곳을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막게 되고요. 자, 다시 이렇게 단수를 치더라도 이세 점을 이어가주면 좋은데 안 이어가겠죠, 백은. 단수를 치고. 흙은 세 점을 잡을 수는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 돌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러면 어떤 돌하고 수상전을 해야 되면 이 돌이 아니고요. 바로 이 돌하고 수상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곳부터 천천히 1번, 102번 올때 3으로 들어가서 4번 오면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곳부터 해서 수상전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1번, 그다음 단수 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